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업 적합업종이어서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제외를 한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일단 K카도 급등세를 보였고요. 중고차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와 SK도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 업계에서는 K카,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차, 기아 등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은 증권사에서 언제쯤 이제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냐라는 네. 기대감도 사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니까 일단 어제 저녁에 뉴스가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좀 상황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기다렸던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어제 이제 중기부가 어제 이제 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고차 판매업을 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 이전부터 논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는데 어제 이제 최종 결정이 된 거고요. 그 위원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존 중고차 업체들의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소상공인 비중이 낮아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인 규모의 영세성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제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고차 판매업이 2013년부터 이제 대기업 진출이 막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2019년까지 6년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뒀었는데 2019년에 다시 이제 뭐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논의가 3년 정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좀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서 적합업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산업협회의 내용에 따르면은 뭐 현대차는 물론 하기로 했고 뭐 기아차, 한국 GM, 르노 코리아 자동차 그리고 쌍용 자동차도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이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K카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꽤 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완성차 업체가 많이 올라야 되고 대기업들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K카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근데 사실 2위나 3위 아니면 군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려감이 클 수가 있는데 K카 같은 경우는 1위 업체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성장하면 파이가 커지니까 1위 업체는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수급에 반영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차량 매입을 할 때 괜찮은 차만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건데 현대차가 차량을 매입하고 나머지 차량도 누군가는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1위 사업자인 이제 K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면서 굉장히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 이제 전기차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대는 아직 중고차 시장은 전기차로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이 전기차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K카가 최근에 SK온이랑 같이 이제 진단, 인증 이런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 사업을 추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 중고 전기차를 팔려면은 이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사실 완성차 업체 말고는 없는데 이 K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전기차 중고차 시장이 이제 개화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증권가의 좀 이렇게 희망 섞인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